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첼시의 시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첼시가 올 시즌에 좀 약화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맨유의 우세를 예상했던 이들이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코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맨유도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첼시도 아자르가 빠졌고 다비드 루이스가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지난 시즌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무려 4대 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승리였죠. 1965년 이후 54년 만에 첼시 상대로 홈에서 최대 점수차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첼시가 맨유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었고, 하필이면 이번 시즌 개막전이 첼시전으로 잡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이적 시장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고, 그러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첼시를 상대로 이런 그 무실점에 다득점 승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솔샤르 감독이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코어보드를 보면 전반전에만 래시포드가 이제 페널티킥을 꽂아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사실 첼시는 골대를 맞추는 장면들이 두 번이 나왔을 정도로 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 그 맞불을 놓던 상황을 제외하면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맨유에게 수비가 실수를 하고 또 뒷공간을 털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많이 물러나 앉았고요. 전체적으로 맨유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포그바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허용을 하면서 연속골을 내주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맨유의 새로운 신입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첼시의 수비 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주 큰 스코어 차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주목을 받았던 것이 양팀 모두 감독을 했었던 무리뉴 감독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맨유와 첼시가 우승 후보가 아니라고 단언을 했어요. 맨시티가 굉장히 강하다는 모습, 맨시티 2군한테도 안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유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첼시는 확실히 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좀 주목을 했던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이번 이적 시장에 여러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수비 쪽에 완 비사카를 아주 이른 시간에 영입을 했고요. 공격 쪽에도 다니엘 제임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루카쿠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수비 쪽에 맥과이어가 막판에 합류를 하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죠. 맥과이어는 수비수 사상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받으면서 레스터 시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오 퍼디난드와 네마냐 비티치 시대 이후로 중앙 수비수를 찾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마땅한 어떤 답을 찾지는 못했죠. 이번 경기에서는 린델로프하고 맥과이어가 두 명의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좀 안정된 그런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맥과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팀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폴 포그바로 대표되는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력에 맥과이어와 완비사카가 상징하는 새로운 세력이 가세를 해서 아주 좋은 조합을 이뤄낸 그런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아주 흥분되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유가 오랜 시간 동안 우승권에서 멀어진 채로 팀이 유지가 되면서, 물론 무리뉴 감독 시절에 2위를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영입이 있었습니다. 뭐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맨유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개별 선수들의 능력 부재라고 보기에는 좋은 선수들이 뭐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수들이 잘 뭉치지 못했고,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끊임없이 주요 선수들과 감독 간의 어떤 불화설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로 경기 외적인 그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중반에 솔샤르 감독이 오면서 물론 막판에 조금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 PSG를 꺾는 쾌거를 이룰 만큼 아주 무리뉴 감독 시절에 깎아먹었던 승점들을 빠른 시간에 많이 회복을 하면서 팀내 어떤 자신감과 서로 융화되는 분위기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지난 시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 시즌에 바라봤을 때좀더 뭔가 믿는 구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였는데요. 적어도 이번 개막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양팀의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2-3-1의 전형,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첼시도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배치, 똑같은 포메이션이라 하더라도 두 팀의 경기 운영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램파드 감독의 첼시는 중앙 수비수 두 명에게는 빌드업보다는 수비에 좀더 치중을 하게 하고 양쪽의 윙백들, 사이드백들을 좀더 전진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반면에 빌드업의 시발점을 최종 수비라기보다는 조르지뉴 대표님께 미드필드 라인으로 기점을 잡았는데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볼이 유실이 되면서 첼시가 추구하는 빌드업 전술이 적절하게 좀 활용이 되질 않았고요. 무엇보다 2선 공격수들, 페드로, 마운트, 바클리 이 선수들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잘 간수를 하거나 앞쪽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질 않으면서 공격 전개가 굉장히 덜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크 쇼와 완비사카 양쪽 풀백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 오른쪽 풀백을 맡았던 완비사카가 아주 철통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바클리와 페드로가 양쪽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전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번 격렬한 수비의 어떤 저항에 부딪혀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거나 중앙에 마운트, 아브라함 이런 선수들과의 볼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원 싸움에서 포그바, 맥토미니로 구성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조르지뉴와 코바치치가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결국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조금씩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아주 많은 공격 기회를 헌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크리스텐센과 주마, 이 센터백 콤비의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은 결정적인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날은 아스필리쿠에타가 공격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수비를 좀더 지원해주면서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책성,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볼을 놓치는 장면, 뭐, 선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또 공교롭게도 매번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첼시는 램파드 감독이 경기 끝나고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패배를 당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램파드 감독의 첼시는 프리시즌 때부터 실점이 좀 많은 팀이었어요. 무리뉴 감독 시절의 첼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공격으로 나가는 그런 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램파드 감독의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서 매경기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도 공격보다는 수비 지원을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수비 안정화 실패한 것이 대패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맨유 수비가 잘그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제어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램파드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는 수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더 간결하고 좀더 속도감 있게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똑같은 초보 감독이라 하더라도 솔셔르 감독은 지난 시즌에 맨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때 와서 자기가 만들지 않은 팀을 가지고 험로를 헤쳐왔잖아요. 결과적으로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매 경기 이뤄냈던 작은 성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팀내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분위기들이 일신이 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의 믿음이 쌓였다고 본다면 램파드 감독은 아직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무엇보다 FIFA 징계를 받게 되면서 선수 영입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을 한 채로 팀을 꾸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조건 속에서 또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물론 지난 시즌 2부 리그 더비 카운티를 1부 리그 승격 직전까지 이끌었다는 성과가 있긴 합니다만 프리미어 리그와 2부 챔피언십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압박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램파드 감독에게는 아주 큰 과제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자르라는 첼시가 갖고 있던 거의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팀에서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뭐그 대체자로서 풀리식 선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어림도 없는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공격진의 구성 자체가 라이벌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우위라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캉테도 부상 때문에 이날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수비 쪽에도 개막 직전에 다비드리스가 물론 주전으로 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빠져나갔고 또 리디거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카드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도 램파드 감독에게는 분명히 고민되는 그런 지점이었을 거예요. 한 가지로 아쉬운 것은 물론 뭐팀내 사정을 우리가 소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비드리스를 시즌 개막이 임박해서 팀에서 내보내는 것. 물론 빌드업보다는 수비력 자체에 좀더 비중을 두는 것이 램파드 감독의 주안점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새로운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첼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단한 명의 수비수도 소중하거든요. 특히 다비드 루이스처럼 최상위 축구를 경험을 한, 그리고 수비 쪽이 분명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공격 전개라든가 어떤 경험치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또 미드필드까지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는 선수를 어떤 대체제도 없이 내쳤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선택이고요. 게다가 그 선수의 행선지가 순위 경쟁자인 아스날이라는 거. 물론 감독이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아무튼 초보 감독으로서의 어떤 결정권 부족 혹은 판단 미스,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아스날과 이두 팀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을 때에는 좀더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그 행복한 그런 개막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것은 아주 인상적인 개막전에서의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퍼디난드와 비디치 이후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수비의 핵심 요원을 찾는 과정, 해리 메가이어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 것이 일단 개막전에서는 소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믿음직한 모습. 지금 입단한 지 얼마 안 되죠. 프리시즌도 같이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막전에 투입된 것 자체가 좀 모험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었는데, 맥과이어가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아주 든든한 그런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완비사카가 지키는 오른쪽 수비도 일품이었고, 다니엘 제임스가 들어와서 아주 멋진 골을 넣고 감격적인 세레모니 하는 모습까지도 맨유가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에게서 좀더 많은 것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또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폴 포그바와 마커스 래시포드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뭐팀내 불화를 조성했다 뭐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축구 실력만큼은 최고고, 이날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이 선수는 뭐 피지컬이 빠르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두뇌의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스피드로서, 몸의 스피드가 아닌 두뇌의 스피드로서 전체적인 팀의 공격의 템포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고요. 물론 그 수비력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로서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날도 두 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맨유의 대승에 기여를 했고요. 또그 덕분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맥토미니 같은 경우도 포그바의 파트너로 뛰면서 본인의 주 업무인 수비 쪽에 집중을 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이렇게 중원에서 확실하게 안정감이 중원에서 확실하게 견고한 모습들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초반 첼시에게 약간 공략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작은 위기를 넘기고 나서 좀더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그바로 대표되는 기존 멤버들, 사실 뭐 멤버가 부족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맨유가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팀입니다. 무엇보다도 맨유는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들과 자신들이 길러낸 선수들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맨유가 길러냈지만 해외에 가서 좋은 경험을 쌓고 월드클래스가 되어서 돌아온 포그바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그바로 대표되는 기존 세력, 그리고 맥과이어와 완 비사카로 상징되는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많은 사람들이 탑4에 들수 있을지를 걱정했던 시즌 전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승권 경쟁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토트넘과의 3위 싸움, 뭐 그리고 아스날,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경쟁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1순위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심은 첼시입니다. 첼시,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앞두고 램파드 감독이 맨체스터 시내에서 코칭 스태프들하고 조깅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젊은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스태미나를 보여주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아주 힘겨운 그런 출발을 했습니다. 무려 4대 0. 그리고 선수 시절 본인이 첼시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던 맨체스터와의 경기에서는 3대 0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감독으로서의 첫 대결은 0대 4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아주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램파드 감독이 지금 이 뛰는 모습처럼 앞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얼마나 빠르게 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뭐 램파드가 아무리 레전드라고 합니다만 뭐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그리고 이 팀의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질 않으면은 오랫동안 지휘봉을 맡기는 또 그런 팀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램파드 감독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팀을 추스르고 또 첼시 이름다운 그런 성과를 낼수 있는 팀으로 변모를 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상이 아니라 예언. 마커스 래시퍼드 올 시즌에 15골 이상 갑니다.